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다이빙 강사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비바 프리다이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라인 프리다이빙 대표 강사로 운영하고 있고 또 더블키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슈트를 선택할 때에는 첫 번째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선호를 하고요. 두 번째는 활동성을 고려해서 좀 편안한 슈트를 선택합니다. 저는 슈트를 고를 때는 첫 번째로 이제 원단 선택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일단 저는 글라이드 스킨의 맞춤형 슈트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 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개성 있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의 슈트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슈트는 웨이브라인 슈트예요. 웨이브라인의 특징은 다리에 보시면 이게 선이 웨이브처럼 굴곡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웨이브라인 슈트고 제가 선택한 색상은 블랙의 로얄 골드. 제가 이 색상을 선택한 이유는 골드 색깔을 자세히 보면 펄들이 자잘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봤을 때 약간 좀 해질녘 노을빛의 해수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골드를 선택을 했고요. 좀 어둡다 보니까 아이템들은 조금 밝은 색으로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택한 슈트는 스프링 슈트라고 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슈트인데요. 저는 취미로 웨이크 서핑도 타고 있고 프리다이빙도 전업으로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핑을 탈 때도 굉장히 역동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고 그리고 이제 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물에 들어갔다가 바람에 맞거나 배에서 기다릴 때는 굉장히 몸에서 물이 마르면서 추울 수가 있어요. 글라이드 스킨으로 된 슈트다 보니까 체온 유지도 엄청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트 같은 경우는 패셔너블한 이제 아이템이죠. 요즘에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펀다이빙 하실 때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색깔이 또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예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슈트는 WK 오르카 슈트인데요. 지금 오르카 슈트는 보시면 이 허리 쪽에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굴곡이 지어져 있어서 허리를 더 잘록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니삭스랑 매치를 해서 보온도 좋고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어서 제가 올 여름에 입고 싶은 아이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두께가 3mm 정도가 되는데 펀다이빙 할 때 스프링 슈트랑 매치를 해서 보온도 유지를 할 수 있고 올 여름에 펀다이빙 할 때 더 사진을 예쁘게 찍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아이템은요, 하와이안 슈트라고 해서 저희 선수분들이 직접 디자인한 슈트인데요. 이 슈트의 큰 장점으로는 세 가지 컬러를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 그린, 그레이 컬러, 실버 컬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상으로 지금 저는 슈트를 한번 커스텀 해봤습니다. 제가 일단 이 그린 색깔의 포인트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 마스크나 노즈 클립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금 실버 컬러로 해서 그린이 좀 돋보이게 해놨는데요. 저희 WK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색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 컬러를 조금 더 돋보이고 싶다 싶으시면은 좀 메탈 그린 색깔로 조금 더 조합을 해보시면은 이제 예쁜 쇼트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르카 슈트 입으면서 그 마스크나 벨트 이런 아이템을 같이 매치를 해봤었는데요. 마스크 색상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슈트에 맞게끔 원하는 색상을 조합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고 이 안면부에 딱 맞아서 편안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스크를 한 40번 넘게 쓴 것 같은데 40번을 쓴 것 같은데 뭐 장비 좋다는 거는 너무 뻔한 얘기고 이 색감을 이제 폭을 많이 또 넓혀져가지고 다이버들이 뭐 슈트랑 매치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 슈트라인이 되게 이런 특색 있게 개성 있게 다른 기존에 있던 슈트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게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